틀린 놈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리드가 그래야 이걸 설명을 할 거 아니야. 맞잖아. 맞고. 아, 요 새끼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다시 또 돌아온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의 DJ 떡버드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여러분이 싱크를 쓰기에 앞서서 해야 될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리드, 비트 그리드. 그리드 잡는 작업을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드에 대한 간단한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음악,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뭐 100%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재즈나 클래식을 건드리는 게 아닌 이상은 거의 모든 음악들이 특히 우리가 다루는 댄스 음악들이 4분의 4박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4분의 4박자를 기반으로 이 BPM의 간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모눈 종이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화해서. 그거를 켜두면 박자 셀 때 그거 있죠? 1, 2, 3, 4 쿵짝쿵짝이죠. 이 첫 박부터 그 다음 박, 그 다음 박, 그 다음 박, 그리고 다음 마디의 첫 박, 또 그 다음 박, 그 다음 박, 그 다음 박,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그리드를 여태까지 비활성화 해두셨던 분이 있다면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싱크 모드에서 심플 싱크를 온시키고 스냅 투 비트 그리드를 활성화시키면은 그 음악의 그리드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세라토에 음악을 넣는 순간 그리드와 조성을 알아서 분석을 합니다. 세라토가. 그러니까 BPM 분석도 하고 조성 분석도 하고 비트 그리드까지도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세라토이 바보 같은 놈이 정확한 그리드를 매번 분석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라토가 분석한 이 그리드가. BPM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 그리드 작업을 할 때 여러분이 아셔야 편한 게 있는데요. 이 세라토의 파형을 봤을 때 모양 보고 이 쿵짝 정도는 아셔야 이 작업을 하기가 좀 수월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첫 박 쿵을 그 기준점으로 잡아야 카운팅이 1, 2, 3, 4가 쭉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제 수업을 쭉 따라오신 분들이라면은 파형을 보면 쿵짝이 어떤 모양인지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세라토의 웨이브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모양과 색깔을 보고 이게 쿵이고 그 뒤에 저 헐멀관 이게 짝이구나 요 정도 판단은 되시 이라 생각하고 저는 진행을 할게요. 우선 제가 지금 분류해놓은 이 폴더를 보시면 지금 6곡 들어있는데 이 중에 틀린 놈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리 뭘 작업을 해놓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지금 여기 있는 폴더에 있는 음악들은 제가 손을 댄 게 아니라 세라토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그리드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딱 봐도 비트에 맞게 그리드가 잡혀 있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맞아요. 요것도 첫박이 제대로 잡혀 있습니다. 아, 요거. 지금 첫박은 2번 빨간 큐 찍어놓은 지점이 첫박이에요. 근데 기준선, 이 비트 그리드의 다섯 번째 마디에 첫박 그리드가 저 뒤에 짝조개 가 있네요. 이거 고쳐보겠습니다, 한번. 자, 여기 화면에 제목이랑 그리고 아티스트랑 조성 있고 BPM 뜨고 요 공간에 조성 바로 밑에 보면은 에디트 그리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에디트 그리드를 활성화한 순간 요쪽에 버튼들이 몇 개가 활성화가 됐어요. 마커스, 어저스트, 슬립, 세이브도 있고 캔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공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마커스의 셋과 클리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어떤 노래를 봤더니 그리드가 안 맞는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누르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클리어부터 누르십시오. 클리어로 지금 이 잘못 잡힌 그리드를 싹 청소 한번 해줍니다. 그리드가 없어졌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금 이 흰색 기준선에 첫 박의 위치를 잡고요. 이동을 해주고 셋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음악이 갖고 있는 BPM의 간격대로 그리드가 다시 찍혔어요. 보이시죠? 그럼 뒤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뒤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왜 우리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이 됐었잖아요. 그리드 세팅을 하는 동안에는 스페이스가 안 먹습니다. 재생을 하고 싶으면 W로 눌러야 돼요. 앞쪽은 맞는 것 같아요. 2절 파트 뒤쪽을 한번 볼게요. 아,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딱 봐도 귀 안 맞죠? 이 지점이 박자의 시작인데 앞으로 갔네요.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노래의 BPM이 정확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정도로 벌어진 거 보면은 호수점이 좀 안 맞는 모양인 것 같아요. 만약에 1, 2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났다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멀어졌을 겁니다. 요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호수점이 좀 밀린 거예요. 파형보다 그리드가 앞으로 갔다는 거는 이 노래의 BPM이 실제 음악의 BPM보다 그리드가 빠르게 분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BPM이 낮아져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밑에 버튼들 설명 들어갈게요. 어저스트라고 있고요. 슬립이라고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어저스트예요. 이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들이 버튼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살표 한 개짜리는 디테일하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거고요. 화살표 두 겹으로 돼 있는 애들은 이렇게 후다닥 빨리 대충 맞춰놓고 디테일하게 잡을 때는 화살표 하나씩,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걸 빨리 좀 해야 된다면은 화살표 두 개짜리 버튼들을 누르면 되는 거고요. 어저스트는 BPM을 바꾸는 거예요. 이 그리드 간격으로 따지면요, 이게 만약에 간격이면은 어저스트는 이거예요. 간격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슬립은 이게 만약에 간격이라면 이게 유지된 채로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는 위치만 바꾼다는 얘기겠죠. BPM이 맞다면은 슬립을 이용해서 간격 유지한 채로 정확한 위치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 BPM이 틀린 것 같다면은 어저스트로 이거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간격 자체가 늘어났다 줄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일단 어저스트로 이 그리드가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눌러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 자, 지금 요 정도예요.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뒤에 보니까 조금 앞으로 와도 될 것 같아요. 요쪽으로. 그러면은 한 번쯤 더 눌러줍니다. 이렇게. 요 정도. 뒤에는 맞으니까 앞에 봤더니 지금 이 정도면 맞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맞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드가 이 쿵짝의 웨이브폼 파형의 자리에 딱 맞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뭘 해줘야 되느냐. 이대로 꺼버릴까요? 안 돼요. 세이브를 반드시 눌러줘야 이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확인. 자,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틀린 거를 발견했을 때 에디트 그리드 눌러서 클리어 한번 눌러서 그 이전에 틀린 그리드 없애주고 다시 첫박 지점으로 가서 셋을 눌러준 뒤에 뒤에를 확인해서 어저스트와 슬립을 이용해 간격을 제대로 맞춰주는 거. 요게 그리드를 수정하는 전체적인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업이 끝났다면은 여러분의 음악 리스트에는 BPM이 부정확한 애들은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오는 중에 맞춘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부정확한 BPM이란 건 이제 없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그리드 잡는 법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싱크와 관련한 정보들을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유튜버다. 그렇지, 유튜버지.